안녕하십니까. 대한수학회 가을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경험한 대학수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성균관대학교 이상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 30년간의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해본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또 이산수학, 공학수학 등 우리 수학과의 서비스 과목들에 대한 경험, 강의 경험에 보태서 특히 이번 학기에 강의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강좌의 내용 일부 및 운영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번역하고 있는 책 입니다. 더미를 위한 인공지능. 예.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의 변화는 1980년대 이 TI 공학용 그래핀 캘큘레이터 또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매스메티카 또 그 후에 뭐 매트랩, 메이플 등 그리고 인터넷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수학 교육에 테크놀로지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3년에 정부의 e-캠퍼스 비전 2007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이 그래핀 캘큘레이터, 매스매티카,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런 전자교타 그리고 원격교육 등 K-MOOC, 코르세라, 코리안 오픈 코스웨어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와서는 이 스마트폰 모바일 환경이 스마트폰의 탄생과 함께 급격히 이루어져 왔고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 환경 변화는 대학 교재가 서책형 교과서에서 전자책으로 또 그리고 코드들이 책에 들어가는 그런 수학책들을 보기 시작했고 실습실이 이전에는 PC가 설치된 전산실에서 와이파이가 가능한 모든 장소로 실습실이 확장됐고 그리고 강의 및 강의실은 지금 대학에서는 거의 어디나 인터넷 PC 연결되어 있고 또 스크린이 달려있고 그리고 빔 프로젝터가 있는 그런 강의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자교탁이 기본이고 그리고 학습활동도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기록되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강의 교육의 방식 방법도 일부 변해왔고 또 다르게 가르쳤으므로 평가 방법도 다양하게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또 프로젝트, 또 발표 등 그런 모든 학습 활동들이 합쳐져서 집필고사와 함께 평가되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왔고 그에 따라 수학에 대한 관심도 또 수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크게 높아져 왔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인공지능 쪽에 진출하고 싶으면 지금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대개 수학을 잘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학 열심히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특히 선형대수학, 확률통계, 다변수 미적분학,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뭐 등등의 과목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금 4차 산업이 우리 시대의 핵심 산업 분야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그런 기후 변화부터
뭐 GPS나 석유 탐사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세히 보면 뭐 정보 보호나 암호, 또 음성 인식, 지문 홍채, 뭐 얼굴 인식, 인터넷 검색 엔진, 또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학과 뭐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떤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가 보면 선형대 수학, 뭐 확률론, 멀티베리에이트 캘큘러스 등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러면 어떻게 가리키는 게 효과적인가 생각을 해봤고, 아, 그게 수학과 학생들에게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공대 학생들에게서는 저런 다양한 내용들을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게 하려니까 약간 다른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 그 라지 사이즈 컴퓨테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저는 선형대 수학을 가리키니까 특히 선형대 수학 계산, 행렬 계산에서 큰 사이즈의 행렬들을 계산할 필요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또 그러려니까 코딩 능력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그게 불편한 점들이 많고 또 가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픈소스를 이용한 자체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해서 그 관련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운 내용을 실제 행렬을 계산도 하고 뭐 역행렬도 구하고 전체 행렬도 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웹에서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했었습니다. 미적분학에 대해서는 제가 시도한 내용들은 여기 캘큘러스 랩에서 간단히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뭐 캘큘러스 북에 뭐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에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그래프에 뭐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간단한 도함수를 구하는 거, 또 미분을 하는 거, 적분을 하는 거, 또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또 아크랭스를 구하는 거,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연습 문제와 풀이뿐만 아니라 코드를 제공해서 실제 우리 구한 값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줬고,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한국수학교육학회 발표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선형대수학에서는 실제 뭐 행렬의 대각화, 예를 들어서 행렬의 대각화에서 본다면, 행렬의 대각화에서 정의, 또 문제,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연습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 이 대각화는 행렬을 구해라. 그러면 그 행렬의 풀이를 보고 또 실습을 해서 그 행렬의 주어진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고 대응하는 고유벡터를 구하고, 그리고 그 대응하는 고유벡터를 이용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그 다이고널라이징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리고 실제 그 행렬의 대각화를 구현해서 닮음인 대각선 행렬을 구하는 과정들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선형대 수학을 가르쳐 봤었습니다. 이번 1학기에는 이산수학을 가르쳤었는데, 이산수학의 경우 여기 제가 강의한 내용들은 다 동영상으로 공유해왔고, 이산수학에서는 특히 이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이 컴퓨테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뭐 실수를 고르기도 하고 솔팅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알고리즘도 가르쳐야 됐고, 또 알고리즘의 속도도 비교해야 됐고, 뭐 등등 그 비고 노테이션 뭐 등등 그리고 실제로 속도를 비교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해서,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그에 필요한
알고리즘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 알고리즘을 실제 코딩하고 실습해 볼 수 있는 식으로 강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자료는 그 웹에 공개되어 있어서 그 실습실과 교재 그리고 동영상 강의와 학생들의 문제풀이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공학수학은 실제 그 수학과 학생들이 대상이 아니라 공대 학생들 위주로 대상이라 이 학생들은 이 코딩 능력이 꼭 필요하고 또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실제 그 문제 해결력을 키워줬어야 됐는데 저희가 기존에 가르치던 방법에서 예와 또 풀이에 보태서 실제 계산해서 그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학생 그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교재를 개발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학생들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웹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행렬 분해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싱귤라리티 컴포지션 이것은 사회에서 그 연구소에서 삼성 종합기원에 근무하는 그 우리 졸업생들이 와서 꼭 얘기하는 게 이 학생들한테 싱귤라리티 컴포지션을 꼭 좀 가리켜서 보내달라고 하듯이 그래서 이론만 가리키지 않고 실제 어떤 행렬들이 구해 있더라도 실제 싱귤라리티 컴포지션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구하고 또 디멘전 리적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쳐 주도록 노력했고요. 또 통계학에서는 기본적인 통계 뭐 도수 분포표를 뭐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표도 막대도 그래프를 그리고 또 데이터 처리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처리하는 거 그리고 뭐 평균을 구하고 미디안을 구하고 뭐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을 구하고 또 4분위 범위를 구하고 뭐 50분위 범위를 구하고 상자 그림을 그리고 뭐 이제 박스 플러시죠 그 그리고 뭐 등등 하는 것들 기초와 또 그 다음에 실제 뭐 확률 통계까지 카운팅하는 방법을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계산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도 이 과정을 논문으로 써서 소개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실제 저희 통계 전체 내용들을 이론에 그치지 않고 그 실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 교재의 내용과 그리고 또 풀이와 코드 그리고 실습실을 같이 제공을 해서 커버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Mathematics for Big Data라는 과목을 그 석사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뭐 빅데이터에 관련 또 머신러닝에 관련된 뭐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뭐 등등 그런 내용들과 실제 실습 하는 코드들을 같이 제공해서 커버해서 이 내용도 이 웹 주소에서 대부분 다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고 있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대학원이 이제 생기고 하면서 저희 수학과에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초 수학을 가르쳐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을 선별하여 한 학기용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계산 능력을 갖춰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리고 실제 문제 또 실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 파이썬과 언어와 R 코드를 개발해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실습실을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이 주소에 가보시면 Math for AI 여기에 가보시면 실제 그 네 챕터의 내용과 또 이번 학기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먼저 행렬과 데이터 분석 챕터, 그리고 다변량 미적분학과 최적화에 대한 우리 강의가 있고, 이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이제 통계를 마치고 그 다음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한 후에 학기를 마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행렬과 데이터 분석에서 보시면 이게 그 한 학기의 모든 내용을 가리 커버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서 보시다시피 단순히 이론만 있고 예와 풀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와 풀이에 함께 코드를 파이썬 코드를 제공해서 실제 이 문제들이 코드를 이용해서 풀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학생들은 더 큰 사이즈의 연습 문제들을 찾아서 풀고 또 그걸 제출하게끔 요구를 받았습니다. 내적을 구하고 또 정사형을 구하고 프로젝션을 구하고 그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고 그리고 가우스소거법을 하고 또 행렬식을 구하고 또 역행렬을 구하고 뭐 쭉 해서 그 궁극적인 고을은 이 학생들이 기저 차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QR 분해를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그 그람시피 전기화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QR 분해를 이해시키고 토론하게 하고 그리고 네, QR 분해가 되는 과정이죠. 네, QR 분해가 되는 과정을 이해시키고 또 최소 제곱 문제를 QR 분해를 이용해서 풀게 하고 그 다음 또 쭉 가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가리키고 구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행렬의 대각화를 가리킨 후에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해시키고 실제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이즈의 행렬을 주더라도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게끔 가리키는 것을 골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라지 데이터 문제들을 사용해서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 있고 커브 피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제와 이 2차 형식을 배운 후에 이 2차 형식 지식을 이용해요.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을 지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변량 미적분학에 가서는 미적분학원 리미트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함수, 그 다음에 미분의 응용, 그 다음 적분,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적분 같으면 이 구분 구적법을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분구적법이 어떻게 작용되고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그리고 그 에러가 점점점 수렴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체인룰을 가리키고 그레디언트를 가리키고 그 다음 테일러 정리 를 가르쳐 준 후에, 그 다음, 극대, 극소를 배우게 함으로써, 극대, 극소값, 다변량 함수의 극대, 극소값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소화시킨 후에, 이제, 그, 헤시안 행렬과, 또, 자코비안 행렬들을 구하도록 해서 앞에서 배운 선형대수학 지식과 함께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는지를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중적분을 통해서
통계학에 필요한 그런 다변수함수의 적분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춰 줬고 실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주어지면 그럼 실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론뿐만 아니라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학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풀이를 하는 손으로 하는 시간을 이 코드를 이용해서 급격히 줄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이런 구간에서 중적분을 함으로써 우리가 면적을 구하는 치환을 이용해서 이중적분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커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앞으로 가리킬 이 통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확률, 순열조합, 카운팅과 프로버빌리티를 가리키고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그리고 데이터 활용의 실제를 가르쳐 줄 텐데 여기서 아까 보셨듯이 통계에서 가르쳤던 그 경험들과 개발된 도구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표를 구하고 하는 여기서 쭉 가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통계에서 더 나가서 이 실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골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심극한 정리에 까지 이제 커버를 해 주었는데요. 통계도 꼭 필요한 내용들은 바로 이론뿐만 아니라 같이 동시에 코드를 제공해 줌으로서 이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런 도구 등 이런 식으로 그 이론들을 배우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코드를 좀 수정해 가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에서는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를 커버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론과 실제 프로젝트를 수용할 수 시행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그전에 매스매틱스 포 머신 러닝을 가린 건축학과 학생이 에너지라는 그런 SCI 저널에 실었고 지금 서울대학교 건축과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포스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그 당시에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국내 학술 지능재단 등재지에 실었고 이거를 더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에너지라는 저널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읽을거리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초수학을 커버했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소회를 공유하자면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에서 특집으로 수학이 세상을 바꾼다는 내용을 실었고 그때 이제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우리나라 초등고 수학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수학 교육 과정의 개선은 이 사회의 변화와 수요에 부응하여 정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차분하게 개선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진행된다고 미국 수학회의 조인트 매스 미팅에서 만난 주요 수학자가 얘기한 내용을 인용해 줬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의 이 갖춰야 될 수학적 소양이 무엇인지를 변하는 수학적 소양에 대한 요구를 밝히면 대학은 그런 내용들이 대학에서 커버될 수 있도록 대학 수학 교육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학에서는 그런 그 대학 수학 교육을 또 공학에 필요한 수학적 그 소양을 갖춘 학생을 뽑겠다고 공지하고 그리고 그 대학 신입생 선발과 입시에 그 내용을 반영하면 자연스럽게 고교 교육도 그런 그에 준비된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서 고교 교육이 그에 따라서 변해가고 맞춰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등 초등 교육도 그에 대응해서 그 받쳐주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수학 교육과정이 갖추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수학 과목을 잘 배운 학생들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대학에서 그런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의 그런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그런 다양한 수학 과목들이 한 학기 강좌로 개설되고 또 교수 및 평가 방법도 그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강하기에 맞게끔 적용해 주어서 그에 대한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공유된다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든 또 학생부 종합이든 또 수리 논술이든 이런 다양한 그 선발 과정에 이를 반영하고 그렇게 잘 그거에 잘 준비된 학생들을 선발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는다면 그렇다면 대입 수능도 그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수학 교육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학에서 수학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배출하는 식으로 제공한다면 대학에서 그렇게 교육받은 인재들이 사회 또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중등 교육 현장의 교사로 투입되면서 그런 대학 수학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5년 10년간 꾸준히 중등 및 초등 교육 현장에 임용고사를 통하여 공급되면 교사 재교육 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중등학교 또 초등학교의 수학 교육이 전체 사회와 일관성 있게 또 대학과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 짓자면 제가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한국이 가진 그런 변화된 교육 환경에서 경험한 내용을 소개했는데 그 저희가 비중을 그 수학 전공의 그 소수의 학생들 또 대학원에 오려고 하는 소수의 학생들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이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미분방정식, 공학수학, 기초통계학 등을 원하는 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공의 학들에게 제공하는 이 서비스 과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더 쏟는다면 대학 본부민 다른 학과들의 지원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것이 또 수학과가 더 강해지고 더 필요한 학과로 자리잡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